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웹대행 기능사 기출 문제 푸른바다 펜션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중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책을 통해 다음 화면 설계 기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 등을 확인하시고 플래시 샘플 파일을 확인하여 작업 순서까지 계획하셨다면 바로 1단계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고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네임은 로고, 사이즈는 A4, 위드 210, 하이트 297,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테두리는 없음, 면색상은 00, CFFF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별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타 대화 상자에서 라디어스 1은 12mm, 라디어스 2는 6mm, 포인트는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의 선택 툴로 만들어진 삼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트랜스폼 로테이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앵글은 90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삼각형을 Alt를 누른 채 하나 드래그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삼각형은 크기를 줄여서 뾰족한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색상을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패치가 끝나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도록 합니다.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어서 디바이드를 선택해서 겹쳐진 모든 부분의 오브젝트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언그룹 메뉴를 선택하여 그룹을 해제하고 분리된 오브젝트들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펙트 랩 아치를 선택합니다. 랩 옵션스 대화 상자가 뜨면 스타일은 아치 호리젠탈, 밴드는 30%, 호리젠탈은 35%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적용합니다. 툴박스에 원형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위드는 5, 하이트도 역시 5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툴로 만들어진 원을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도록 합니다. 툴박스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원형의 오른쪽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선택하여 하나로 합쳐준 후 다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를 선택해서 완전하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타입은 라이너, 왼쪽 슬라이더의 색상은 00 CFFF, 다시 왼쪽 슬라이더의 색상은
FFFFF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이번에는 반사 툴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채 오브젝트의 왼쪽 끝을 클릭합니다. Reflect 대화 상자가 뜨면 Particle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복사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Gradient 패널에서 오른쪽의 색상만 B78804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해서 작업 폴더에 로고 EPS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